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젠 제가 먼저 박수를 선창합니다. 네. 자,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두 분은 오늘 그래도 좀 자켓을 딱 갖춰입고 와주셨어요. 예. 오늘. 저희가... 뭐 사실은 뭐 덥다 그래도, 이 평론가로서 이렇게 또 품위와 예의를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오늘 할 얘기랑 또 맞닿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그렇죠. 환경을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도 갖춰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이걸 준비했죠. 예. 오늘 다뤄볼 주제입니다. 찐 경기도민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경기도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뭐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예. 여기서도 뭐 시청률과 상관없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민의 정서 그리고 비애 분노, 고민 등 감별법이 또 인터넷에서 화제예요. 네. 네. 그 감별법에 관련돼서는 아인슈타인을 떠올리게 만드는 예, 아인슈타인은 이제 시간은 상대적이다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도 몰랐을 것 같아. 맞아요. 거리도 상대적이다. 경기도민 같은 경우는 정말 예, 기본적으로 30분은 매우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쵸. 1시간도 가깝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균 1시간 반 정도는 뭐 그냥 평균적으로 기본, 왔다 갔다. 기본이잖아. 아니, 저희 셋 다 경기도에 살아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어디? 전 남양주. 예, 저는 지금 김포에 살고 있고요. 저는 20년 동안 안양 특히 삼본 근처에 살았습니다. 아, 그러면 알죠. 삼본이라면 진짜 막차에 비해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드라마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개념 비스무리하게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경기도민으로서 절감하는 포인트들이 일단 교통 문제에 대해서 참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상암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나은 편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딱 걸린다. 그러면 이게 30분 거리가 몇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쵸. 진짜. 와. 그러니까 경기도는 약속을 못 해요. 그리고 제일 경기도민들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비를 찍어서 나오는 시간도 신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감된다. 내비에 내비가 미안해야 돼. 한 시간 뭐 몇 분 이렇게 나와. 아 믿으면 안 돼.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중간에 계속 시간이 늘어나. 그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역시 상대적이야. 그렇죠.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아들여서 더 늘어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경기도민을 구분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게 있어요. 포탈에 있는 소요 시간 딱 보면서 거리 가늠하는 거. 경기도민 아니죠. 아니죠. 경기도민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3시간 이렇게 딱 잡아놓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차에 집착하게 되면 경기도민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차에 있는 거리가 실제로 길잖아. 그러니까 편해야 돼. 그래서 이 경기도민들은 차의 쿠션감이 어떻고 뭐 승차감이 어떻고 이게 가성비가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하기 정말 즐겨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막차 시간 따지는 거. 맞아. 막차 시간이 가자마자 딱 약속 시간에서 앉자마자 야 막차 몇 분이지? 이거 따지는 사람들 이 경기도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참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 사는 그 비주류로서의 그 비애를 느끼게 하는 건데. 이번에 그 비슷한 게 그 나의 해방일지에 나와서 격공했던 게 있어요. 차로 데려다 준다 그럽니다, 남자가. 그런데 막 애써 거절해요. 왜냐면 차로 데려다 주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여기까지 앞으로 어떻게 다니나 이러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된다는 얘기 때문에. 근데 거절을 하는데 실제로 차가 없으면은 경기도에서 연애하는 사람들은 뽀뽀를 못 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차가 없는 경기도민의 비애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해방일지가 막 연일 그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이 경기도민들이 최애 드라마로 꼽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많은 경기도에 사는 정말 산업 여군 내지는 또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죄다 일해. 그래. 서울에서 죄다 일한단 말이에요. 집만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만 있고. 그럼 생산을 다 서울에서 해. 근데 정작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 존중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경기도에 한번 나가면, 나간 김에, 아니,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에 한번 나갈 때 모든 걸 다 해결해요. 그래야 돼요. 왜냐면 한번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한 시간 반이 걸리잖아요. 네. 그 공감짤 보면은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게, 경기도민이 슬플 때는 약속 장소가 편도 한 시간 반이 걸릴 때가 아니래요. 다들 술 처먹고 노는데 혼자 막차 타러 갈 때다. 아, 진짜. 이거는 이게 뭐는 진짜. 그러니까 한참 기분이 고조됐을 때 가야 돼.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술을 자제해야 돼. 왜냐면 한참 즐기고 있는데 간다 그러면 이거 감각 너무. 대리도 힘들고.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것도 있습니다. 자, 1시간 반 전 출발 지각. 1시간 40분 전 출발 지각. 1시간 50분 전 출발 지각. 2시간 전 출발, 1시간 먼저 도착. 이거 근데 경기도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럼요. 이거. 진짜 황당한 거예요. 1시간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1시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라고 그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1시간 50분이면 10분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각이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데 변명도 안 돼. 맞아요. 야, 그럼 10분 일찍 나오지. 그럼 10분 일찍 나오면 1시간을 버리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 주변에 무슨 헬스를 끊거나 이러면서 그 1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일이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연구 결과가 1시간 반 이상 넘어가면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야.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이상 넘어가는 곳에 도시 개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배드타운, 그러니까 신도시란 이름으로, 신도시도 사실 아니지. 네. 아파트 단지 몇 개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뭐 남양주시나 이런 데는 그렇죠. 뭐 산골 골고래 다 만들어 놨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도로 하나밖에 없잖아. 김포 한강로. 네. 거기 다 몰려들어. 그럼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지. 결과적으로는 이건 가정 파괴범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도 깨는 거죠. 네. 실제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일 늦게 들어와요. 제가 일산을 살아봐서 아는데 일기 신도시가 일산 이쪽이잖아요. 네. 입주를 했는데 차가 안 다녀. 유령 도시 같아. 옆에 입주가 아직 안 된 데가 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니는 게 그때만 해도 지하철. 지하철은 거기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버스. 아, 지하철도 안 다녔다. 그때 지하철도 안 들어왔어. 지하철도 구파발에서 내려가지고 무슨 뭘 이용해야 됐고 3호선이 거기까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버스가 유일한데 이 버스가 막차가 11시 50분인가 40분인가 있어요. 그 버스가 끊어지면은 집에 못 들어오는 거고 제일 또 가슴 아픈 건 일산에서 일산 내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죠. 주민센터를 가야 되는데도 가는 거리가 진짜 걸어서 가면은 빡셔. 한 15분에서 20분 걸어야 된다? 근데. 여름에 진짜 힘들겠다. 근데,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은 10분 내라면 그냥 걸어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걸어 다녔어. 걸어 다니다가 비가 오잖아. 아, 이제 장마철 다가오는데. 그리고, 들이쳐. 애가 한번 그 아팠던 적이 있어요. 감기 걸려서. 그런데 병원까지 가는데 15분을 걸어야 돼. 미치겠는 거야. 택시를 불러, 택시가 없어. 콜택시밖에 없는데 콜을 아예 받지를 않아.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제가 티코를 샀어요. 그때 당시 제일 싼 차에서 티코를 운전면허 따기도 전에 샀어. 그럼 불법 운전하신 거예요? 아니 운전 안 했지. 일단 사놓고 야 운전면허를 따야지 이렇게 했던 그 정도로 화가 급하셨구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차가 있고 제가 차가 있는데도 어머니가 모닝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출근하고 나면 장을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 네. 지금은 쿠팡 때문에 편해졌는데. 그러니까요. 과거엔 힘드셨어요. 특히 이 막차 스트레스를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진짜 정부가 범죄를 양산해 놓고 그리고 그 책임을 전부 시민들에게 떠 넘기는 건데 네. 11시 45분에 막차예요. 그래도 들어가야 되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지하철도 끊겨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택시밖에 없어. 근데 이 택시가 자, 한 사람당 5,000원, 5,000원 이러고 호객을 하고 있다고. 호객을 조장, 범죄를 이제 양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옆에서 경찰이 뻔히 보는데도 안 잡아. 아. 왜냐면 그걸 잡으면 오히려 옆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거든. 우리 어떻게 가라 그러냐고, 집에.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묵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4명이 꽉 차야 돼.
이렇게 차고 타고 이제 가는 건데 속도가 160, 170 쏠려 날아가는. 쏠려 이렇게. 오 진짜 그 막 전쟁인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돼 갑자기. 어떤 놈은 또 이게 쏠리는 걸 갖다 즐겨요. 그래서 성추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양산을 놓고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경기도민에게 그런 박탈감과 비애를 안겨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경기도에 자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복지 시스템들을 갖춰놓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 그래서 진짜 난생 처음으로 경기도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 지금도 다시 끌어올려서 개항까지 이제 네.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가짜 경기맘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경기도민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정책을 베낀 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죠. 그래도 김동연 후보가 또 좋은 말을 또 해줘가지고 네. 경기도민들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도민이라고 하는 키워드 네. 거기서부터 다양한 상징을 뽑아내서 아주 탁월한 작법을 보여줬다는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일단 경기도라는 지리적 거리가 있어요. 이 지리적 거리는 서울로부터 소외된 거리죠. 그러니까 소외감 혹은 비주류, 소수자 이런 패러다임을 느끼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로 이걸 치환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까지 오가다 보니까 당당하게 만나지 못해. 실제로 이만큼 거리를 미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인이 조금 더 있어달라 그러는데 그 부탁을 못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심리적 거리가 돼. 그리고 그 심리적 거리 때문에 나가서도 당당하지 못해. 내향인이 돼. 그래서 조직 안에서도 왕따가 돼. 이 모든 것들을 경기도라고 하는 화두로 풀어낸다는 측면에서 나의 해방일지는 굉장히 대본이 괜찮은 그런 작품이다. 사실 뭐 대본 말씀하셨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그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도 정말 혁신적인 드라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드라마 많이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경기도민으로서 분노해졌던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로맨스 드라마가 나오면 갑자기 밤에 전화하다가 내 집에 올래?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튀어나가. 경기도 사람 아니 몇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 와 진짜 뭐 같이 술 먹기도 하고 다시 또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또 술도 먹고 별의별 일이 하룻밤 사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민에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치 그런 요구들을 못 들어주면 뭔가 사랑을 의심받는 네. 상황.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왕복 3시간 거리다 그러면 너를 나를 사랑하면 그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점들이 한국 드라마에는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서울 시내 중심이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현실은 수백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런 고통을 안고서 출퇴근하거나 생활거리가 먼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한 번도 한국 드라마 뭐 영화도 반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나의 해방일지가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경기도민으로서 이렇게 고생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호응을 보내고 있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경기도에 살면서 남자친구한테 데려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 말도 그러니까. 못하죠. 미안하니까. 그 솔직히 되게 섭섭하거든요. 또 네. 남자친구는 그러면 내가 데려다 주면서 그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더 있으면 진도도 나가고 이러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철벽을 치고 있다고 느껴져. 근데 여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면 갈수록 그 시청률이 이 드라마가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에 1, 2회 기억하세요? 1, 2회 내내 본 거는 출퇴근 길밖에 없었거든. 그렇죠. 맞아. 그래서 1, 2회 나 이거 보면서 야, 이 드라마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이러지? 진짜 걱정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신의 한 수야. 빌드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출퇴근 버스 장면이 나중에는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진짜 실시간으로 거의 한 10분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버스 타고 가다가 이걸 왜 보여주는 거야? 지하철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와서 또 택시를 타거나 걸어오고 이거를 갖다 계속 보여줬잖아요. 정말 세세하게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경기도민들에게 빙의하게 된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힘들구나, 진짜. 아, 맞아. 저렇게 힘들지. 우리 저러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느끼는 우울함, 그리고 그 변두리 감성,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해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거기에 막 쌓여져가지고 감정의 폭발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앙러가 생겼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추앙이라는 대사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색다른 관계 이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떤 의미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추앙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이제 트렌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추얼 라이프 스타일하고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즘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상 삶의 소소한 것들을 하나의 의식처럼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야 출퇴근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의 패턴화시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 네. 그 삶 자체 혹은 출퇴근 자체를 굉장히 종교적 의식과 같이 가치 부여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단어도 뭐 나 추앙해. 추앙해주세요. 이런 단어들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꾸로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출퇴근 시간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소소한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을 감내하는 삶 자체에 대한 리스펙, 네. 가치 부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걸 거꾸로 얘기해 주는 거고 네. 경기도민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존중을 받고 있는 거냐?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도 지사로 나온 분들에게 경기도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추앙해. 나를 추앙하라고. 그런데 김은혜는 아니 내가 추앙받고 싶은데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추앙이라고 하는 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말은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고 아, 그렇죠. 내가 추앙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지금 회사에 가면 최고의 디자인으로 그 결과를 딱 냈는데 그걸 정말 그야말로 뭐 같은 그런 눈으로 그거를 잘라버려요. 그런 게 상사라고 앉아가지고 계속 고문을 해. 왜 고문하냐면 내가 봐도 그 디자인이 좋거든. 근데 나는 그 디자인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그 부당한 대접 속에서 본인이 그냥 그야말로 무시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앙받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누구한테든 진짜 받고 싶은 거예요. 네. 받고 싶고 상대도 마찬가지야. 상대도 사실 인생을 정말 쓰레기처럼 살아왔던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널 추앙해 줄게.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법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해주는 게 뭐냐?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일입니다. 인간이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뭐 밥 먹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건 다 본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건 짐승들도 다 그렇게 먹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간에게 있어 진짜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본성이 뭐냐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네. 그 존중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추앙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추앙받을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낸 그런 각성을 하게 해준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네. 아, 또 대다수의 서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또 경기도민들은 비주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바치는 위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사실 같아요. 사실 저는 경기도민이 주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류로 리스펙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맞아요. 것이죠. 네. 생각해 보시면은 경기도에 거주를 하니까 뭐 재산세를 내고 세금 다 냅니다. 네. 그리고 직장은 서울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생산력을 엄청나게 뿜뿜 뿜어내죠. 그렇죠. 그런데 존중을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사실은 그 존중을 해줘야 될 사람은 이제 경기도지사를 포함을 해가지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아 이렇게 노고 를 하고 계시니 저희가 그게 상응해가지고 뭔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렇지. 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여러분들을 리스펙하거나 존중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줘야. 그렇지. 그것이 선거에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과연 리스펙을 할 만한 자격과 자질을 갖고 있는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서울에서 갑자기 낙하산이 와가지고. 그렇죠. 아니,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사람은 세금도 서울에 다 내요. 경기도에는 일어난 장 안 내요. 어? 근데 봐봐.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 분당에서. 네. 집은 전부 서울에 있어. 건물도 서울에 있어. 다.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 아닌가요? 214억. 와우. 그게 다 서울이에요. 아이고야. 그리고 아들이 외국에 기숙학교를 다녀요. 매사추세츠. 예. 네. 매사추세츠. 맞습니다. 매추 엄마. 매사추맘이라고. 매사추맘. 맞아요. 매사추맘. 그 매사추맘인데 경기도 교육을 걱정한대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김포에서 애를 키우기 때문에 김포의 교육 환경을 걱정해요. 어? 거기 초등학교에 한 반당 아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학교도 많이 안 만들어주죠. 처음 안 만들어주니까 한 반에 지금 37명 38명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울하고 비교해보면 천지차예요. 내가 그래서 아들한테 막 꼬셔. 야, 제주도에 가면 한 반에 한 10명 정도 다니는 파란 잔디가 깔려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 아들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아... 이게 서로를 추앙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네. 야, 그 아드님도 추앙. 리스펙 당해야 되겠네. 그렇죠. 학생들도. 그러니까 학생들은 서로끼리는 추앙을 해. 근데 정부로부터는 추앙받지 못해. 도대체 김포시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나마 김포시장이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기라도 하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유정복이 인천을 어떻게 망쳐먹었는지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가 이 비주류 서민들에게 바치는 위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다수의 서민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얻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누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결국엔 찐 경기도민을 대표로 뽑아라 이런 교훈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주목하는 게 이 나의 해방일지가 처음엔 존재감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점차 입소문이 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신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야, 나의 해방일지를 보신다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는 대개 언급을 안 하셨지만은 나의 해방일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정서들이 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더 다가오니까 훨씬 더 주목을 좀 그렇죠.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는 찐 경기도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피상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선거가 다가오니까 느껴지는 그런 어떤 화두라고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사람, 진짜 어디 지역인 이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솔직히 경기도민들이 여태껏 비주류로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경기도를 벗어날 거야 이런 인식들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나 돈 벌어서 나 성공해서 나 뭐 어느 정도 승진해가지고 경기도 벗어나야지 인서울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던 게 그러면 나도 찐 경기도민이 아닌데 누가 나를 리스펙 해주겠습니까? 언제 떠날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최초로 바꿔준 그런 우리 대표가 난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경기도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서울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으니까. 처음에 제가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김포를 선택했을 때 딱 하나만 봤어요. 우리 아들이 길에서 차에 치여 죽지 않는 그런 환경인가. 실제로 양재동 너무너무 위험했거든요. 네. 가슴을 쓸어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좋아서 김포를 선택했는데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와봤더니 경기도 지사가 바뀌면서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지역에 뿌리 내려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래서 그 지역을 함께 추앙하는 그런 우리들이라면 이제 제대로 된 선택들도 할 수 있고 또 뭐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뿌리가 내려지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그 인서울 문화 혹은 인서울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데 저는 이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는 경기도 선거에 나온 두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아마 한 후보는 그렇게 대답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답해. 지금도 거짓말 하고 있어. 아 정말? 정말. 대답만? 자기가 KT에 취업청탁 안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어.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재산 가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맞죠. 경기도가 서울보다 나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분명히 여기에서 다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진 경기도민을 의하는 사람 감별법까지 배워본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포인트들 분석하면서 경기도민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광고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성수마트는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하시면요,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자,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성수마트 오셔서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도 둘러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기 많은 빵 준서 제품도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이고요.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성수대로가 배송비를 같이 부담해드립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 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많이 하죠.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아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생산한 수십 번의 테이스팅을 거쳐서 그 맛을 찾아낸 김성수 커피입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굉장히 진한 커피 향이 행복감을 맛보게 하고요. 또 이 갓 내린 커피를 딱 입에 대면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밀도 있는 바디감이 함께 다가옵니다. 곧 달달한 맛 그리고 상큼한 신맛이 뒤를 따라오면서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맛은 다 만나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성수 커피는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고요. 건강식품입니다.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최고급 음료니까요. 지금 원두 세트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밀봉 포장된 200g 3개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한 세트에 35,000원 그리고 배송료 3,300원이 별도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하시면 됩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광고도 재밌습니다. 예. 자, 이렇게 광고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저희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